역시 업앤다운입니다. 개장 이후에 1시간 동안의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조정을 받았던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오른다는 점에서 시장에 긍정적인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들으신 대로 간밤에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치면서 분위기가 좋지 못했지만 우리 증시는 개별적인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거래소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지수 보시면 2430선 위쪽으로 움직이는 분위기인데요. 계속해서 탄력을 높여가면서 1% 이상의 상승세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계속 반등하면서 대체적으로 이 강한 종목들, 대형주들 위주로 포진돼 있고요. 밑골이 단 상태에서 더욱더 올라갑니다. 현재 구간 1.3% 상승으로 2435포인트, 거래 대금은 현재 2조 원을 조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이후에도 탄력을 확대하면서 어제 오전 장과는 전혀 다른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도 오름폭 커지며 2430선 지지한 채로 탄력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수급적인 흐름에서도 외국인이 아무래도 돌아섰다는 점이 상당히 크게 캐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개인은 매도로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 2625억 원까지 팔자세고요. 외국인이 195억 원 사자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기관도 빠르게 매수 탄력이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2466억 원 매수 우위입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등락입니다. 현재 구간 상승하는 섹터들이 훨씬 더 많고요. 그 가운데 오늘 2차전지 종목들의 반등, 철강 금속이나 화학 섹터에서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철강 금속 섹터가 3.5% 오름세, 화학 섹터는 2% 이상의 상승 탄력을 가져가고요. 의료장비 섹터도 현재는 2%대 오름세로 이렇게 가장 많이 상승하는 상위 업종에 들고 있는 상황이고 서비스업과 제조까지 대형주들 훈풍으로 함께 상승합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섹터들 보시면요. 오늘 전기가스업 섹터가 밀려 내려가면서 1% 가깝게 하락하는데요. 결국에는 한국전력이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한국전력 3분기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고 예상대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에도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4분기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증권가 일부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낮추기도 했었고요. 내년 4월 총선 전까지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점을 함께 짚어줬습니다. 그래서 전기가스업 섹터 오늘 하락으로 진행됩니다. 네, 그 외에도 그동안 좀 하락장 속에서 버팀이 되어줬던 배당 관련 종목들도 오늘장 시세가 약한데요. 보험 섹터도 약보합권이고요. 통신이나 증권 쪽도 현재 구간에서는 상승하는 섹터들 가운데 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죠. 네, 현재 구간 대부분의 종목들이 함께 올라가고 있는데요. 먼저 삼성전자는 0.4% 상승으로 7만 8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4거래일째 매수를 한다는 점도 특징이고요. 그리고 간밤에 엔비디아가 새로운 또 칩을 공개하기도 했었죠. H200, 이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칩을 공개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모멘텀에도 SK하이닉스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 때문에 10거래일 만에 외국인 매도 전환했고 현재 약보합권으로 살짝 밀립니다. 13만 1,400원 정도로 조정받는 흐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미국 증시에서 전기차 관련 종목들의 흐름 상당히 좋았는데요. 테슬라를 포함해서 리비안도 크게 올랐고요. 이에 대한 부분들 반영하면서 배터리셀 관련 종목들도 함께 상승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4% 상승으로 43만 3천 원 구간이고요. 포스코홀딩스 5% 이상의 상승세, 오늘장 삼성 SDI나 LG화학, 포스코 퓨처엠까지 대부분의 종목들이 2차전지 종목들 탄력을 붙여가고 포스코 퓨처엠은 현재 8%대로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네, 오늘 셀트리온 그룹에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에 대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금액을 밝혔습니다. 양사 합산 금액으로 79억 원이 집계됐다고 밝혔고요. 한도가 1조 원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성공적으로 이 절차까지 마무리가 됐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합병에 대한 구분응선을 넘게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 1.4%가량의 상승세로 15만 9천 원 선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종목에서는 기아에 대해서 증권가 호평이 이어지며 오늘장 1% 이상 오른 77,800원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네, 이렇게 섹터 구분 없이 대부분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급등하는 특징주들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늘 KC 그룹주들 함께 상승하는데요. 지금 KC 그린홀딩스 상한가 살짝 풀리며 28% 오른 급등 지점 3,620원 기록합니다. KC 코트렐도 12%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한 보도에 따르면 에퀴스가 폐기물 처리 업체 KC 환경서비스 인수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낙점됐다고 합니다. 이 KC 환경서비스의 매각 주관사가 삼정 KPMG였는데요. 최근에 에퀴스를 우협으로 선정했고요. 거래 대상은 KC 환경서비스의 지분 100%입니다. 인수가가 수천억 원 규모에 달하기는 하지만 이 싱가포르 쪽에 이 사모펀드인 에퀴스의 자금력은 굉장히 충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개별 이런 소식에 그룹주들 함께 급등하는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실적 종목들 주목해 보셔야겠죠. 어제 시간회에서도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던 한국공항 급등했었는데 현일 정기장에서도 7% 이상의 상승세 44,150원을 기록합니다. 한국공항 3분기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20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고요. 하이트진로 역시나 3분기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이 43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7% 감소했지만 컨센을 웃도는 실적이었고 맥주 켈리의 판매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6% 이상 상승하면서 현재 주가 22,700원을 기록합니다. 넘어가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코스닥 지수 2%까지 빠르게 탄력을 높여가는데요. 790선 터치하면서 밑꼬리 단 상황이고요. 거래대금 코스피보다 조금 더 실리며 2조 원대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 출발은 일단 1% 안쪽의 상승세였는데요. 탄력 붙이면서 현재 고점 부근까지 빠르게 밀려 올려갑니다. 현재 790선까지 회복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흐름에서는 개인의 매도세 확인되고 있고요. 현재 1,000억 원 넘는 물량 나타납니다. 다만 외국인이 1,123억 원 매수 우위로 돌아서는 점이고요. 기관은 철저하게 관망세 느낌을 보여주며 현재 16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면 대부분 종목들 오르는 가운데 역시나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의 탄력이 빠르게 복귀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 7% 이상의 급등세로 244,500원이고요. LNF도 5% 강세 147,100원 선입니다. 에코프로도 5% 가깝게 오르면서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의 퍼포먼스 반등세가 눈에 띄고 있고요. 셀트리온 합병 이슈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 이상의 탄력 잘 유지하는 분위기 나타나고 있고 아래쪽으로 HLB도 2% 이상 오르며 3만원 선 주가 돌파하고 있습니다. 네, 엔터 관련 종목들은 최근에 분위기가 좀 좋지 못했죠. 일단 실적이 약간 컨센서스를 밑돌거나 증권가의 표정이 좋지 않았었는데요. 오늘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도 약간 그런 시선이 있었지만 반면에 JYP 엔터테인먼트는 2% 정도 반등 주며 10만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알테오젠이 현재 7%까지 급등세를 빠르게 붙여간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시장 분위기만큼 상승 중이고 HPSP가 조금 부진합니다. 현재는 0.5%가량의 하락세로 35,6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특징 종목들 보시죠. 네, 의료 AI 관련 종목들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종목들 사실 이 신사업이다 보니까 3분기에 영업 적자가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다만 주가는 오늘 반등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뷰노의 경우에 3분기 영업 손실 2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 손실을 축소했고 심정지 예측 의료기기인 뷰노메드 디카스가 이 의료 현장에 따라서 투입되고 있어서 4분기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다고 합니다. 현재 11% 이상 급등하며 36,800원 구간이고요. 루닛의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밑돌았죠. 오히려 이 적자폭이 확대되는 실적이 나왔고 유무상승제 준비에 따라서 외부 법인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늘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루닛에 대해서 오늘 호재성 뉴스도 동반해서 나왔는데요. AI 영상 분석 솔루션인 루닛 인사이트 DBT가 미국 FDA로부터 시판전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오히려 시가대에서는 하락했었는데 현재 구간 5% 이상 오르며 96,100원 선이고요. 신테카 바이오나 딥노이드 같이 다른 의료 AI 종목들도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테마 종목들까지 함께 분석해드렸습니다. 10시 업앤다운이었습니다.